네, 요즘 조금만 움직여도 짜증스러우시죠? 또 습도가 높고 꿉꿉해서 불쾌감이 쉽게 느껴지실 겁니다. 오늘은 더위와 비두 가지를 모두 대비하셔야 되는데요. 우산도 반드시 챙기시고요.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날씨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현재 이 수도권과 영서 또 일부 남부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낮 기온은 청주 34도, 서울과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불쾌지수도 높겠습니다. 어제 내륙에서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던 장맛비는 오늘 밤부터는 전국에 다시 시작됩니다. 지금은 남해안에만 오고 있는데요. 오후에는 남부에, 밤부터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우선 내일까지 남해안에 100mm 이상, 수도권과 영서, 충남과 호남, 경남은 30에서 8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맛비는 일요일까지 전국에 오락가락 이어지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잠시 중부 지역은 비가 쉬어가겠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다시 곳곳에 오락가락하면서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장마철에는 우산도 제대로 관리해줘야 되는데요. 우산을 햇빛에 말릴 경우에는 방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늘에 말려주시고요. 우산 꼭지는 녹이 슬기 쉽기 때문에 말리실 때는 우산 꼭지가 반대 방향, 위로 갈수 있도록 말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녹이 슬어버린 우산은 아세톤으로 닦아주면 잘 닦이니까요. 지혜롭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시각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도, 습도는 76%입니다. 날씨였습니다.